자, 안녕하세요. 부산 골동갈비입니다. 우리는 좀 서면 3,000원짜리 국수 먹으러 왔습니다. 3,000원짜리 국수집이 요 건물 바로 뒤편에 있거든요. 건물 뒤편에? 예. 한 블록 더. 한 블록 더 가야 됩니다. 비빔밥 4,000원, 국수 3,000원. 꽃배기 500원 추가. 예, 꽃배기는 500원 추가랍니다. 예, 맛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예, 지금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 우리은행 사이 골목 시장 쪽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아, 비슷비슷하게 해갖고 막 딱 보면 저는 알거든요. 예. 그 요 뒤에 그 곱창 골목입니다. 곱창 골목. 곱창 골목에 롯데백화점 반대편 그 놀이터 있는데 있죠. 놀이터. 놀이터 있는 거기에 라인에 곱창집이 좀 조롬이 몇 집 있거든요. 그 라인입니다. 자, 요 서면 롯데백화점 뒤에 포장마차 골목입니다. 포장마차 골목에 요 보시면 요 놀이터, 옛날 요가 놀이터였습니다. 일로 가시다. 요가 옛날 놀이터였는데 지금은 이제 흡연 장소 비슷하게 지금 거래되어 있고 요 골목 라인으로 저 내리가면은 있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진짜 안 좋은 거 써대 보니까. 예, 오늘 안 하네. 희한하네. 자, 오늘 옵니다. 요 이 집입니다. 이제 옛날 국수. 예, 이 집인데 오늘 이 집 오려고 왔는데 일요일이 내가 놉니다. 그러면 포기. 예. 그럼 뭐 포장마차 한 바퀴 돌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먹기 싫어. 자, 오늘 국수집이 문 닫은 관계로 못 가니까 요 저 포장마차 골목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일요일이고 포장마차가 다 옷을 갖다 쉐리마 다 걷어 올릴 뿐네요. 시원하게. 오늘은 일요일. 요가 저 롯데백화점. 아, 롯데백화점이면 롯데백화점. 요 건물이 롯데백화점이고 그 건물 옆쪽에는 또 롯데호텔 있습니다. 롯데호텔. 그리고 참고로 지금 드디어 부산에 롯데백화점 남포동 롯데백화점에 그 기공 준공식을 했습니다. 73층 원래 100 한국에서 제일 크게 짓는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어째 막 15년 동안 서로 밀고 땡기고 밀고 땡기고 지랄 연병을 하다가 며칠 전에 드디어 73층으로 서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73층으로 착공식을 시작했습니다. 아마 곧 공사를 들어가게 되면 25년 연말에 완공하는 거로 아마 목표로 지금 그렇게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라인이 안 올라오네. 자꾸 줄어드네. 예전에는 요 위에까지 전부 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첨첨첨 요 위에까지는 장사가 안 되니까 조금씩 이제 포장마차가 망해갖고 나가더만은 많이 축소가 많이 돼버렸네. 옛날에는 이 라인, 요까지, 거의 요까지는 다 있었거든요. 요까지는. 자, 앉아 쭉 한번 내려갈게요, 그냥. 옛날에 저도 그 포장마차 할 때 보면 요거, 그 배터리 갈아주러, 우리 때는, 지금은 어떻게 하는 건 모르겠는데, 우리 때는 매일 배터리를 교환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달로 끊어가, 아, 우리 매일 1비로 줬구나. 1비가 2,000원인가? 매일 2,000원 줬다, 2,000원. 어쩜 얼마인가 모르겠다. 아, 요즘 다 전기네. 우리 옛날에는 배터리를 갖다가 삼촌들이 배터리 갖다 주면 배터리 갖고 자동차 배터리 있지 그거 갖고 했습니다. 요는 뭐 요기서 전기 땡기 쓰네.
자, 지금 오늘 일요일 날 그 안에는 뭐 대구 볼집 있고. 자, 오늘 일요일 날 그 서면에 3,000원짜리 국수물 왔다가 가게 문 닫아 갖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요 포장마차 골목 한 바퀴 돌고 그냥 내려갑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영감주에 내가 우리 형님. 요새 쟤한테 호기 하나 붙어갖고, 제가 지금 우리 구독자 형님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이 양반도 오갈 데 없는 양반이 돼갖고, 마치겠습니다. 길을 살리자. 마음을 일단 오늘 기자. 이얍! 바이바이! 자, 우리는 6,000원 추어탕집에 밥 먹으러 왔습니다. 논두렁 추어탕, 동네 전철역 4번 출구와. 자, 추어탕 들어왔고요. 오늘 논두렁 추어탕 동네 전철역 4번 출구 요게 이렇게 6,000원. 예, 대단하죠. 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논고등무침 멸치 미역인가? 요거는 가시다. 김하고 자, 지금 제가 물밀면 하나, 비빔밀면 하나, 3,000원, 3,000원으로 시켰고요. 자, 보도시피 여기 이제 왼쪽 여기 물밀면, 오른쪽이 비빔밀면, 이렇게 비빔밀면 육수는 이렇게 따로 주시고. 자, 이제 일단 한번 맛보도록 할게요. 또 여기 보시면은 식초하고, 예, 겨자 소스, 예, 여기 있고. 자, 요, 겨자 조금 넣어야 되죠. 겨자 조금 넣고 요 식초 조금 넣고 자 이래 가지고 가위로 제가 오늘 그걸 그 깜박하고 그걸 안 들고 왔어요. 그 말하노요. 거치대랍니까? 휴대폰 거치대. 아이씨. 자, 이 집은 진짜 맛도 있고 가격도 싸고 가성비 진짜 최고집니다. 최고. 자, 요 물밀면 3,000원짜리입니다. 3,000원. 자, 먹어볼게요. 근데 영상을 녹화를 하면 저도 되도록이면 쩝쩝쩝거리는 소리를 안 내려고 저도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내가 해보니까 먹는 쩝쩝쩝 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들려요. 저도 다른 유튜브나 다른 먹방 하는 사람들 아 왜 저래 쩝쩝거리노 이래 이제 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 쩝쩝거리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어갑니다. 예. 그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비빔밀면 한번 먹어볼게요.